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접고 처음으로 집에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집에서 영상을 찍으려니까, 낯서네요. 상당히 낯설어요. 이것도 아마 적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낯섭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중고 노트북 한 대를 매입을 했는데요. 요거는 MSI 노트북을 매입을 했어요. 요거 판매하신 분이 컴퓨터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거의 뭐 방치만 몇 년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으셔가지고, 제가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2018년도, 요때 나온 제품이고요. 이게 사양이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지금 한 5, 6년 됐죠. 나름 사양이 괜찮은 그런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보드에 불까지 들어와요. 이거 상당히 고급집니다. 상당히 고급지고요. 이 노트북의 사양은 i7 7세대 7700HQ고요. 쿼드코어에 8스레드. 멀티 작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CPU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GTX 1050 Ti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는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GTX 1050 Ti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SD는 256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가 아니고 16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은 웬만한 게임은 완벽주의자가 아닌 이상 전부 다 구동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롤이나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그 다음에 로스트아크,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완벽주의자가 아닌 이상 무난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지금 91% 정도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데, 현재 표시된 시간은 4시간 27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4시간이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작업량에 따라서 시간이 쭉쭉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4시간 반 정도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노트북이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약한 40만원, 45만원 이 정도 금액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싸게 파시는 분들은 한 50만원, 50만원이면은 다소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성 노트북 2020년식 10세대 i5 10세대 메모리 16기가, 그 다음에 그것도 GTX 1050 들어간 거를 제가 40만원인가 그 가격대에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노트북이 중고장터에서 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50만원에 나와 있는 거는 다소 비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35만원에서 한 40만원 이 정도 사이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나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판매하시는 분한테 오프라인 매장은 죽은 것 같다, 이제 온라인 위주로 상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은 모든 유통 매장들이 전부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 온라인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도매 업자들도 직원을 한 4명, 5명씩 두었던 도매 업자들도 다 자르고 혼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판매하신 분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위주로 한번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장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오프라인은 거의 죽은 듯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상대할까 해서 지금 가게도 빼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아주 이만큼은 용기가 나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꿔간다는 게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노트북을 판매하신 분도 온라인 쪽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은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 온라인상에서 조금 더 열심히, 기존보다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 성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성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매입 영상이나 컴퓨터 수리 영상, 이거는 계속 올릴 테니까요.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은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